하나로 가능하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로 다 되는 애들 두 개를 갖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비교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프리앰프 비교 시연. 왜요? 왜?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아, 미치겠네. 아, 진짜 아재라니까. 아재 개그 요새 유독 더 크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아, 미치겠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진짜 아재인가 봐. 하나로 되는 애들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PC맨에 저 예전에 다 했었던 제품들인데, 아, 그렇죠. 그거 비교해가지고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희도 그 어쿠스틱 프리앰프 VS는 사실 잘 안 하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기가 모니터 해갖고 비교하기가 유리하지가 않으니까. 기타 비교 시연은 우리가 들으면 바로 직관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이게 하기가 쉬운데, 얘는 지금 우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해놓고 해야 되니까 쉽지 않아서 이거는 저희한테 또 첫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약간 이게 프리앰프를 비교하는 게 여기서 충분히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수도 있어요. 자, 프리앰프 PC맨 옛날에 이제 얘네들 가지고 막 보드 짜고 어쿠스틱 전용 페달 보드 짜고 막 이랬었던 뭐 이런 때 네, 사용이 됐었던 기어들이기도 하고요. 한 번씩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PC맨 톤 DEQ 톤데크죠. 톤데크. 톤데크는 지금은 가격이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서 좀 싸게 출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한 50만 원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톤데크는 다양한 무대를 경험하는 어쿠스틱 연주자를 위한 최종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고품질의 프리앰프와 독립된 두 개의 이펙터, 톤 컨트롤, 컴프레서, 부스터, DI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순수 아날로그 회로, 풀 밸런스드 스테이지 DI, 그리고 클래스 A 앰프, 4밴드 EQ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다 그 리뷰를 했던 제품이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요. 이 할인 전 이제 권장 소비 작가로 보면 이게 69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 아우라가 8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비싼 제품입니다. 크다고 이게 더 비싼 게 아니고 이쪽이 더 비싼 제품이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고기능, 이런 셀렉트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기능 테크놀로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우라 스펙트럼 프리앰프인데요. 아우라 스펙트럼 DI 프리앰프는 어쿠스틱 뮤지션을 위한 첨단 솔루션이다. 아하. 첨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네, 어쿠스틱 이미징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이 스튜디오에서 마이킹한 사운드를 자신의 기타 사운드와 블렌딩하는 거. 이게 아하. 이제 가장 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올 메탈 케이스의 디자인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3밴드 EQ, 컴프레서, 그리고 안티 피드백이 있어요. 안티 피드백을 오토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오토 안티 피드백으로 여러분들 사운드 메이킹하는데 상당히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어쿠스틱에서는 좀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튜너와 이펙트 루프, 그리고 DI 기능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프론트 패널에 셀렉트 노브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연주와 가장 잘 맞는 뱅크를 고르고 가장 잘 어울리는 사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블렌드에서는 이제 픽업 고유의 소리랑 이미지 톤, 우리가 얼마만큼 가져오는 거를 섞는 양을 블렌드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뭐 드레드넛, 뭐 오케스트라, 콘서트, 전보, 나일론, 12현, 블루그래스, 유저 이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저희는 그냥 기본으로만 해서 세팅 값을 뭐 여기서 이거 너무 많이 활용해서 블렌딩 하진 않고 그냥 기본 톤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기본을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 바로 그냥 사운드를 들어봐야 되겠죠? 일단은 아우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트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좋죠? 좋아요. 네, 뭐 조금 잡아볼까요? 하이 조금만 내리고 미들 좀 올리고, 네, 로우도 좀 올리고. 쪽으로 더. 아, 진짜 블렌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네요. 블렌드가 좋네. 되게 좋네요.
깡패네. 이게 블렌드가 깡패네요. 블렌드가 아닌 기본 픽업으로 해서 EQ가 중립이면 이런 느낌. 그렇죠. 아, 괜찮아. 괜찮네. 좋은가. 여기 있는 걸 하나도 안 쓴 소리예요. 네. 톤메이킹이 엄청 잘 되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바로 톤데크 들어볼게요. 톤데크에서는 여기 EQ 전부 다 중립으로 중립? 해놓고 로우 컷도 그냥 최대한 낮춰서 해놓고 컴프도 지금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죠.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스트 없는 상태, 이 상태.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내추럴한 느낌. 내추럴하죠. 많이 올려도 자 들어보세요. 컴퓨 많이 올려보세요. 이 상태에서 저 세게 쳐볼게요. 살살 친 거고 안 깨지죠. 정리가 싹 되죠.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해볼까요? 리버브도 한번 해보고. 좋아요. 부스트? 이거는 내추럴하고 힘이 좋다. 기본 톤 자체가. 다 끄고 진짜 내추럴. 진짜 내추럴하네. 와 이게 컴퓨터 내리고 자 이 톤을 잘 기억하세요. 얘가 약간 더 밝은 네, 네 밝죠. 밝고 내추럴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좀 더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외장 자체에서 약간 그게 좀 느껴지는 그 같아요. 느낌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느껴요. 네, 그렇죠? 얘는 내추럴, 얘는 이제 약간 메탈릭하죠. 그렇습니다. 느낌 자체가 조금 차갑지만 깔끔하고 명료한 느낌. 깔끔한 거. 맞아요. 그게 진짜 얘 그 느낌이지 않을까. 그 세션들이 녹음하는 느낌. 맞아요. 되게 클리어한 느낌의 사운드고요. 이쪽은 살짝 좀 포근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물론 여기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얘가 훨씬 많긴 해요. 기능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당연히 비싼 거고 맞아요. 활용도도 높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기본 기능, 기본 톤으로만 생각을 하자면은 아주 훌륭한 내추럴 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뭐 사운드 자체를 조금 더 시원하고 클리어한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다가 붙여서 여러 기능을 쓰실 분들이 그렇죠.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보컬이랑 기타랑 둘만 있어요. 둘만 있는데 곡마다 어떤 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곡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곡은 드레드넛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곡은 콘서트가 저기 뭐 저기 저 뭐냐 오케스트라가 필요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그럴 땐 요거 이제 톡톡톡 건드려가면서 블렌드만 그렇죠. 딱 만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톤 잡은 상태에서 저것만 돌려서 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극단적으로 여기 있는 기능들을 이용한 톤을 만들어 볼게요. 아 좋아요. 블렌드 좀 많이 돌리고요. 얘는 자 얘가 지금 보자 드레드넛으로 돼 있는데 한번 오케스트라 펌프도 쫙 올라가고 안티 피드백도 괜히 한번 넣어보고. 근데 얘는 이제 공간계가 없어. 아쉬운 거는. 맞아. 와 근데 진짜 정말 톤이 아까 그 기본 톤에서 정말 확확 메이킹이 되네요. 메이크업이 진짜 빡세게 되는 느낌이에요. 자 이거 메이크업이 네. 콘서트. 와 이거 로우 더 주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쓸 드레드넛입니다.
톤 자체도 좋아요. 블렌더 너무 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서도 최대 한번 만져볼까요? 얘한테는 공간계라는 필살기가 있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게 프리셋이 없어서 그렇지 만들 수 있는 영역은 꽤 돼요. 컴프 올리고 하이 올라가고. 맞네. 네. 이제 요게 장단점이 있네요. 이게 어떤 뭔가 톤 메이킹은 하나의 약간 한정적인 부분이 있죠. 얘에 비해서는 얘 같은 경우에는 공간계에 대한 한정적인 부분이 있겠고. 네. 그렇습니다. 자, 기본 사운드는 어쨌든 이쪽은 조금 차갑고 메탈릭하지만 맞아요. 굉장히 클리어하고 명료한 사운드. 이거는 기본 톤 자체가 조금 따뜻하면서 그렇죠. 내추럴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톤데크와 아우라 아우라 스펙트럼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재밌네요 이것도. 네, 재밌네요. 사실 프리앰프를 하나만 놓고 할 때는 이게 기본 톤이 뭐에 비해서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본 톤에 있어서도 살짝의 세계관 차이가 있다라는 맞아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긴 대로 노는 애들 하나로 다 되는 애들이지만 전혀 다르게 되는 애들 네, 두 개를 오늘 같이 한번 비교 시연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프리앰프들도 우리가 모니터링 시스템 잘 구축해서 비교 시연 해서 보내드리는 시간 종종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PC맨의 톤데크 대 아우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